안녕하세요. 학기바보입니다. 아, 그래도 지금 요즘에 그 강의, 대박 강의 많이들 봐주셔서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에요. 예. 그걸 많이 보시고 아, 자기 것으로 가져가야 저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좀 행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행복을 나눠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렇게 하셔서 많이들 즐겁게 배우셔서 정말 끝나고 휴가 가셔서 좀 재밌게 즐겁게 노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못 하시더라도 또 내년에 즐겁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오늘은 초보분들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또 마련했어요. 간혹 이제 막 즐겁게 노시다가 분위기가 좀 차분하게 가라앉을 때 그때 많이 했던 겁니다. 지금 제가 칠판에다 적어놨어요. 저게 지금 뭐지? 이렇게 읽어야 되나? 옆으로 읽어야 되나? 자, 이게 뭐냐? 동요입니다. 동요. 무수히 많은 동요 있는데 그래도 줄여봤어요. 그래서 초급반 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게끔, 물론 C, F, G7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G, C, D7.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A, D, E7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또 D, G, A7 또는 E, A, B7. 자, 코드 진행 이거로 하시면은 이 노래가 다 돼요. 자, 그리고 주법은 왈츠는 좀 왈츠도 하시려면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고, 자, 이걸 만약에 이제 적으셨으면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조용하게 칠 때는 아르페지오가 좋습니다. 아르페지오란 5, 3, 2, 1, 2, 3, 4분의 3박자들이에요. 대부분 4분의 3박자 또는 8분의 6박자라고 합니다. 4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 차이점은 한 마디에, 자, 주법이 한 마디에 한번 들어가면은 4분의 3박자, 두번 들어가면은 8분의 6박자입니다. 자, 요렇게 써놓으면, 요렇게 써볼까요? 주법이 한 마디 한 번, 4분의 3박자, 두 번은 8분의 6박자. 자, 요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주법을 좀 그려야 되니까, 여기다 A, D, E7 여기다 써야 되겠네. A, D, E7. 자, G, C, D7을 이쪽으로 옮길까요? G, C, D7. 여기다 주법을 그려드릴게요. 아르페지오는, 자, 5, 3, 2, 1, 2, 3. 5, 3, 2, 1, 2, 3. 이렇게 한번 쳐주셔도 되고, 5번, 3번, 자, 1, 2번 동시에 치고, 3번, 1, 2번 동시에 튕기고, 3번. 자, 요렇게 해서 4분의 3박자 아르페지오예요.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스트로크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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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업. 이렇게 쳐주시면 좋고, 좀 되신 분들은 한 박, 두 박, 세 박. 자, 이걸 6비트 변형이라고 합니다. 6비트. 자. 도대체 무슨 동요인데 제목도 안 가르쳐 주시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목을 또 적으셔야 돼요. C로 돼도 되고, 뭐, CF, G7. 코드 되신 분들은. 자, 이게 어렵다. 그러면은, 자, 먼저 AD7. A, 5, 3, 2, 1, 2, 3. 5, 3, 2, 1, 2, 3. 5, 3, 2, 1, 2, 3. 한 박, 두 박, 세 박.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5, 3, 2, 1, 2, 3. D, E7.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 코드 3화음, 자, 기본 코드 3개로 내가 선택을 하세요. 코드, 자, 초급반들은 내가 잡기 쉬운 코드를 선택을 하셔서 그거로 파퍼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혼자 부르시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부르는 노래라 어느 키로 하셔도 다 노래가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코드 세 개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코드가 그러면 무조건 AD7으로 가냐? 그건 아닙니다. A가 나왔다, E7 나왔다, D가 나왔다, 이렇게 반복되는데, 하나 팁은, 만약에 7이 나오잖아요. E7이 나오면은, 무조건 그 다음은 A가 나옵니다. A에서. 자, 이거를 A, B, C, D, E, O도 7이라 그러거든요. A, O도 7 다음에 무조건 1도가 나와요. 이 시작하는 코드가 A가 1도라 그래요. 자, 그러면 G, C, D7, D7 다음에 무슨 코드 나오겠어요? D7 다음에 D가 다섯 번째라면 D, E, F, G. 자, G가 G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O도 7이 D7이에요. G부터 쳐볼게요. G, A, B, C, D7. 그러면 무조건 그 다음 코드는 G가 나와요. D7이라는 코드가 나오면 무조건 G가 나오고. 여기도 C, F, G7, G7 다음에 무조건 C 나오고, 여기도 A7 다음에 무조건 D 나옵니다. 그걸 아시면은 좀 7 다음에는 무조건 그 시작하는 코드가 나온다. 그러면은 좀, 안 보고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게 팁이에요. 자, 그래서 갖고. 뭐예요? 뭐 A로 간다 그러면은 올해도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방금 제가 A로 했는데 AD7이면 이게 다 해결이 돼요. 나 지금 목이 좀 잠겨 있어서요. 자, 어느 키로 하셔도 상관없고 D로 해볼까요? D로. 오, 그럼 올해도 꽃이 피었음. 자, A7 나왔으면 그 다음에 무조건 고. 자, 7이 나오면은 무조건 D, G, A7 다음에는 무조건 D 나온다는 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C로 갔을 때도. 자, 두 번째 동요 또 모를 것 같아요. 풀만 써놨습니다. 풀은 잔디. 잔디 이렇게 쓰나요? 갑자기 헷갈리네. 자, 푸른 잔디 노래 어떻게 불러요? C로 가볼까요? 뭐. 풀냄새 피어나는 잔디에 누워. G7 나왔으면 또 G7 나오면 무조건 C 나오는 거예요. 7 다음에 아 그다음에는 그 조 C로 시작한 노래니까 G7 나오면 무조건 C가 나오더라. 자, 나로 됐어요. 나 문 입 해. 내가 원하는 키로 하시는 거예요. 뭐 2로 해볼까요? 자, 이번에 주법도 바꿔볼까요? 5, 3, 1, 2번 동시에 그리고 3번 또 1, 2번 동시에 튕기고 3번 한 박, 두 박, 세 박. 자, 4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 차이점 뭐냐? 똑같은데 만 낮에 놀다 두고 남은 이 눈이 한 마디예요. 눈에서 제가 5, 3, 1, 2, 3을 몇 번 쳐주는가 보세요. 5, 3, 1, 2, 3, 1, 2, 3 이 아르페지오를 남은 이 빼는 두 번 쳐줬죠. 이건 8분의 6박자입니다. 나무 이렇게 했더니 코드 바뀌니까 3분의 3박자나 하실 수도 있는데 는이 한마디예요. 는. 자, 그리고 B7은 어떻게 쳐주라 했어요? B7은 으뜸음이 나오면은 B7은 반드시 5번 4번 번갈아 가주셔야 돼요. 한번 5번 쳐주시고 그 다음 으뜸 4번 엄마 곁에 그리고 B7 나오니까 그 다음 코드는 E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또 엄마 곁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자, 반다 뭐로 해볼까요? 뭐 G로 해볼까요? C, C, D, 7 뭐 푸른 하늘
한마디에 에. 한 번 더 들어가네요. 그러면은 이것도 뭐예요? 8분 6박자입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다 정확해요. 한마디 두 번 들어가면 8분 6박자, 한 번 들어가면 4분 3박자. 만약에 이거 몇 분 한 번? 옹달샘 깊은 산 속 옹달 누가 와서 먹나. 요거 한마디 요 새벽에 이렇게 한마디 한번 나오는 거, 이런 거는 4분의 3박자예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 자가 한마디거든요. 자들 바로 바뀌잖아요. 이런 경우는 4분의 3박자. 8분 6박자는 두 번 들어가요. 아셨죠? 자, 제목 좀 적어볼까요? 기러기 바닷가에서 가을 겨울 나무? 나무 해볼까요? 밭꽃. 아, 갓꽃 했네. 그러면은 과수원길 꽃밭에서 오가 뭘까요? 오빠 생각. 가을밤. 자, 동요는 얼마든지 더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아까 생각나는 대로 좀 적어봤습니다. 동요 여성분들이 훨씬 많이 아세요. 그렇게 하셔서 노실 때는 그냥 내가 키가 됐건 진행만 하면 노래가 술술 나와요. 그래서 아까 같이 제가 이렇게 적는 방법도 있지만 요 앞부분만 또 적어 놓으셨다. 근데 저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적어 놓고 나중에 아 이게 무슨 노래지 기억 못 하시면 안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기러기. 자, 한번. 달 밝은 가을밤이 기러기들이. 아이고야, 이건 4분의 4박자네. 이거 빼야 되겠네요. 자, 기러기는 4분의 4박자니까 빼버릴게요. 넣으셔도 돼요. 뭐 가다가 뭐 이거는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 달 밝은 가을밤이 기러기들이. 가다가 안 맞아버려요. 4분의 3박자라 이렇게 같이 갑자기 가시다가 4분의 4박자. 그러니까 4분의 4박자 넣으시려면은 끝나고 마지막에 넣으셔야 됩니다. 넣고 싶으면은. 자, 그러면 이제 바닷가에서 해볼게요. 바닷가에서. 해당 화가 꽃게피 바닷가에서. 바닷가에서. 자, 가을. 가을이라 이렇게 치셔도 되고 가을바람 편한 대로 치세요. 8분 6박자네요. 눈이 붉은 뭐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자, 겨울나무. 나무야 나무야. 무조건 그 세 코드만. 물론 이제 이렇게 에이마을 나무야 이렇게 저는 코드를 만들 수 있지만 안 만드시고 코드 이 세 개로 하셔도 무조건 돼요. 내가 잡기 쉬운 코드 진행으로 하세요. 다섯 가지 진행 중에서. 자, 그 다음 과손길 노래 아시죠? 동구밭 꽃밭에서. 제가 모를까봐 앞부분으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서. 오빠 생각. 듬뿍듬뿍듬뿍듬. 가을밤. 가을밤에. 어, 가을밤 4분의 3박, 4분의 4박자입니다. 보세요. 한 박, 두 박, 세 박, 네. 가을밤에. 이러면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하고 아까 기러기는 나중에 하세요. 일단 그러면은 노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곡이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따오기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자 한박두박세박 한박두박세박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오기도 있죠. 또 하나 더 채워볼까요? 깊어가는 이것도 4분의 4박자네요. 4분의 4박자 뭐예요? 동요도 많아요. 자, 일단 4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로 맞춰간 거예요. 오빠 생각. 뭐가, 뭐 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엄마가 섬그늘에 풀, 아, 섬치박이 빠졌네. 그렇죠? 섬집아기. 그러면은 12개 정도 됐네요. 엄마가 자, 이걸 다 적으셨을 걸 생각하고 지워버릴게요. 자, 제가 노래는 다 불러드렸으니까 다 체크하시고 살짝만 이제 여기도 힌트만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서 힙이 지금 아르페지오로 했고, 만약에 이제 통기타로 치실 때 손톱이 없는 분들은 피크로 치셔도 돼요. 피크로 아르페지오 치셔도 되고, 진짜 늦은 밤 조용하게 캠핑장에서 다 이제 불 끄고 남들 다 이제 조용한 이제 그때 가서 막 이거를 소리 크게 내서 부르면 좀 그때나 그 뭐예요 좀 어제 그때 계속 했던 노래들을 막 그것도 막 부르면 아마 이제 민원 들어올 거예요. 그럴 때는 이런 거 하면 옆에서 들을 때도 은은하게 좋으니까 다들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제 스트로크로 이 정도 스트로크 하면 아까 같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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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업이 정도는 스트로크 해주셔야 돼요. 6비트입니다. 엄마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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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업 다운 자,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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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업 6비트라 그래요. 스트로크를 치시고 싶으신 분들, 아르페지오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6비트.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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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업 6비트라 그래요. 하나 더 6비트 변형. 한 바악 두 바악 세 바악 이렇게도 쳐보시고. 그래서 아래 거는 한 바악 두 바악 세 바악 달밝은 가을. 아, 이것도, 아, 기러기 아까 3분의 4박자로 뺐죠? 그러면은, 뭐, 동구박자, 한 바악, 두 바악, 세 바악. 아직 아르페지오를 못 치시는 분들은 이렇게 치세요. 한 바악, 두 바악, 세 동구박, 과수원길. 이렇게 스트로크. 두 스트로크를 가지고 치시고, 자, C로 하시는 분들은, 한 박, 두 박, 셋, G7이 나왔을 때, 자, 솔, 6번 솔하고 밑에 하음수 쳐주세요. 솔, 자, 5번 줄, 라, 자, 누르시고, 시, 자, 이때 1번선 뛰시면 안 돼요. 솔, 자, 라, 자, 시, 자, 이 동요 넣고 싶을 때 G7 나오면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8분 6박자 두번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시야 꽃이 활짝 폈네 솔자라자 시자 이거 넣어주시면 돼요. 솔자라자 시자 이때 1번선을 뛰시면 안 된다는 거 아셨죠? 자 G 할때 C하고 G만 가르쳐 드릴게요. D, G C에서는 D7이 나와요. D7 아카시아 꽃이 활짝 피었네. 아, 이것도 어렵겠네요.
그러면은 야, 요건 코드가 잡는 게 너무 어렵네요. 이건 안 돼. 이것도 어렵고 시만 할게요. 좀 어려워요. 왜냐 좀 이렇게만 쳐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4번 줄에서 레미 파샤만 쳐주세요. 레미 파샤. 4번 줄에서 레미 파샤. 4번 줄에서 여기까지만 쳐주세요. A까지 해볼까요? 이건 D7, E7에서는 미, 파샵, 솔샵, 6번 줄에서 A로 나왔을 때, A로 진행했을 때 아카시아 꽃이 활짝 6번 줄에서 미, 파샵, 가운데 두 번째가 파샵, 새끼손이 솔샵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동요 메들리도 다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아까 제가 만들었던 4분의 4박자 있었잖아요. 기러기 다, 그런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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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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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슬로우 곡으로 달 밝은 가을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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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다운 요수 깊어가는 가 이것도 역시 4분의 4박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4분의 4박자 동요도 이렇게 찾아보시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4분의 4박자를 넣으실 때는 4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어가세요. 처음부터 중간에 넣어버리면은 이렇게 박자 이렇게 맞춰오다가 갑자기 안 맞아 버립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적어드린 거는 저분 그건 다 가능합니다. 4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니까 그냥 계신 분들 엄마가 손금을 엄마가 막 이렇게 뭐 옆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다 맞으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이 동요 메들리도 즐겁게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